4개월간의 분양가 줄다리기 끝에 분양에 들어간 호반서 및 송파 1, 2차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송파권역의 마지막 물량인 이 단지는 허그의 분양보증을 획득하며 지난 6월 분양을 계획했었는데요. 하지만 송파구와의 분양가 이견으로 인해 연내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최종 결정된 호반서 및 송파 1, 2차의 분양가는 각각 3.3제곱미터당 2,204만원, 2,268만원으로 이는 송파구청이 지난 10월 말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호반그룹에 통보한 가격인데요. 당시 호반그룹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결과는 그대로였습니다. 줄다리기 끝에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송파구가 제시한 금액을 분양가로 책정하고 지난 12월 19일 갑작스럽게 견본주택 개관을 발표했는데요. 결국 호반 서밋 송파 1, 2차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5에서 6억 원이 저렴한 로또 분양 단지가 된 것입니다. 공공택지인 북위례 지구에서는 올 4월 계룡건설의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 클래스 이후 8개월 만에 신규 분양 물량인데요. 지난 20일 호반 서밋 송파 견본주택에는 오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하루 전 오후에 분양이 결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북위례 지구 A1-2블럭과 A1-4블럭에 총 1389가구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전 가구가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인 중대형 면적으로 모든 가구의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데요. 호반서 및 송파 전용 108제곱미터의 분양가는 9억 원대로 북위례 권역 분양단지는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아 이곳과 시세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15년과 2016년 입주한 인근 위례 신도시의 전용 면적 108제곱미터 아파트 시세는 14억에서 15억 원 선입니다. 견본주택 방문객 박모 씨는 올 여름부터 이 단지 분양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분양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며 위례 신도시 내에서 서울과 가장 가깝지만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돼 청약을 신청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반서밋 송파는 결국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분양가를 받아들여 연내 분양이 가능해졌지만 아직도 공공 민간 택지를 막론하고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충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프루지오 벨라르테를 놓고 과천시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과천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자사가 산출한 분양가보다 400만원 낮은 3.3제곱미터당 2,205만원으로 통보하자 원가 수준에도 못 미쳐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분양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과천시는 애초 결정한 분양가를 그대로 고집하면서 분양은 몇 개월째 밀리고 있는데요. 주택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협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자체가 건설사에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수준이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승인 등 권한을 쥔 지자체에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또한 조합과 허그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일 총회를 열고 일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550만원, 조합원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725만원에 책정하는 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허그에 분양보증 신청을 하고 허그와의 협의 과정에서 10%까지는 내릴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허그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가 책정 기준에 따라 일반 분양 분양가를 2,600만원 수준으로 결정할 방침으로 이는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더 싼 수준이라 양측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거기에 더해 지난 11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내년 4월까지 민간택지에서 진행되는 분양은 허그와 그 이유는 관할 지자체와 분양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둔촌주공이 내년 4월 이후 지자체인 강동구와 분양가 협의를 진행하면 분양가가 더 깎일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광명 뉴타운에서 이달 중순 일반 분양 예정이던 광명 프로지오 센트베르의 분양도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광명 15구역 재개발 조합과 허그가 분양가 협의 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조합은 애초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2,050만원으로 결정하고 허그와 분양보증 협의에 나섰으나 허그는 1,850만원 수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광명 역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 4월까지 허그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광명시와 분양가 협의를 새롭게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 분양가 협의는 조합과 허그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한 발짝 뒤에 있긴 하다며 하지만 조합이 결정한 일반 분양가가 깎인다면 시공사의 입장에서도 일반 분양 유상 옵션을 늘리는 등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합과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